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 차량은 뉴 SM5예요. 2014년식이고 키로수는 99,554km. 자, 이 차량은 어떻게 입고가 됐냐면요. 지금 이제 날씨가 여름 쪽, 초여름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낮에는. 그래서 에어컨이 이제 필수로, 에어컨을 아마 켜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차량이 에어컨 가스도 있고 새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 컴포 쪽으로 들어가는 전기 배선 쪽하고 휴즈 이런 거 먼저 확인했고요. 확인 결과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를 이제 교환하는 작업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어디 있냐? 자,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요 지금 동그란 발전기 밑에 있어요. 밑에 쪽인데 위에 쪽에서는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밑에 쪽에 제가 탈착하고 다시 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뉴 SM5 에어컨 안 되는 원인이 나왔어요. 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클러치 판이거든요. 클러치 판이 지금 탔어요. 요 속안에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스위치를 온 하면 그 코일에서 딱 이 팬 클러치, 요거 클러치 스위치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컴프가 돌면서 요 컴프 본체에서 펌핑을 하게 돼 있어요. 고압은 밀고 저압은 땡기고 요런 원리로 자동차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쪽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자동차를 리프트로 해서 띄어 올린 거고요. 올린 상태에서 밑에서 보면 에어컨 컴프레셔가 잘 보이죠. 저 에어컨 컴프레셔 동그란 거 저거를 지금 탈착하고 교환할 거예요. 요 작업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벨트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금이 여러 군데가 금이 가 있어요. 아마 밑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금이가 있죠. 지금 이거 작업하면서 차주분한테 얘기해서 펜벨트까지 같이 교환하는 걸로 수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쪽도 보시면 벨트가 금이 가 있죠. 이렇게 확대해서 줌으로 이래서 이것도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교환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펜벨트 한번 탈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14mm 메가스퍼너를 해서 오토 텐셔너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밀면 이렇게 펜벨트 장력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풀고 나서 이렇게 14mm 메가스퍼 하나 빼면 이렇게 펜벨트가 축 쳐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뺐죠. 빼서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벨트가 어떻게 됐나.
여기에 자석을 붙여야 되는데 잘 자석을 붙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살짝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금이가 있어요. 자, 제 다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좀 고정이 잘될것 같아요. 자, 여기 홈에 금이 가 있죠. 중간중간에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당장은 끊어지진 않지만, 좀 운행하다 보면은, 특히 고속주행 하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펜벨트도 이제 신품은 교환할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펜벨트 빼고, 컴프레셔, 에어컨 컴프레셔 이제, 탈착을 해야 돼요. 10mm 세 군데서 잡아주고 있어요. 롱보드로 해서. 그리고, 컴프레셔, 클러치, 마그네트, 전기 들어가는 이 잭, 제가 손으로 이거 잭 눌러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탈착하고요. 이쪽에 이제 고압. 고압은 항상 가는 거. 가는 쪽거 10mm 고정 볼트 풀고, 이렇게 탈착을 해요. 탈착을, 이렇게. 아, 탈착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압 것도 10mm 탈착을 해서, 이렇게 빼야 되는데, 지금 꽉 조여져가지고, 잘안 빠지고 있어요. 아, 좀 전에 고압 파이프 뽑았죠? 지금 이제 저압 파이프 10mm 풀고, 이렇게 또 분리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10mm 볼트 3개. 자, 전동 깔깔이 가지고 10mm 3개 볼트 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고정 10mm 볼트. 엄청 길어요, 이렇게. 자, 두 개는 뺐죠? 제일 위에 쪽에가 잘 보일까요? 네, 요거, 여기까지. 떨어질까봐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0mm 볼트 3개를 분리해주면, 컴프레셔가 떨어져요. 이제 떨어뜨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0mm 롱보드 3개 제가 다 풀었죠. 아, 이게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마지막 10mm 볼트 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풀면 제 컴프레셔가 이렇게 탈착이 돼요. 탈착이 되죠?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를 탈착을 했어요. 자, 요게 원래 이제 차에 달려있던 겁니다, 요게. 근데 요 크러치가 요속 안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잭에서 전기가,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면 요걸 탁 전자석처럼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따라 돌게 돼 있는데, 지금 얘는 완전히 타버렸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녹이 있을 정도로 눌어버렸죠. 자, 요거는 그래서 안 돌아요. 자, 요거는 신품은 아니에요. 싹 수리해서 재생품이라 그럽니다. 재생품. 자, 재생품 요 크러쉬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뱅글뱅글. 네? 바람개비처럼 잘 돌잖아요.
요거는 원래 따로 다 돌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콤프 클러치가 타버려서 이렇게 에어컨 콤프 작용을 못한 거예요. 압을 만들어서 고압으로 밀고 저압으로 당겨주는 원 이제 엔진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에어컨의 엔진.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이제 요 재생품 장착할 겁니다. 이제 에어컨 콤프 회사 10mm 롱보드 3개 장착합니다. 자, 제일 위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전동 깔깔이로 어느 정도 가체결 하고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넘어졌어요. 카메라 다이가 넘어졌어요. 자, 이렇게 적당한 토크로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잭, 저는 잭. 콤프레서 저는 잭을 꼽아야 됩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굵은 게 저압 파이프라고 그랬죠? 요 저압 파이프. 저압 파이프를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꽂고 여기 이제 10mm 볼트, 밑에 볼트로 조립을 해야 돼요. 일단은 손으로만 가체결합니다. 내 장비가 들어가면 좋은데요. 너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스파나. 10mm 스프 하나밖에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힘을 주면서 으이차! 으이차! 이렇게. 자, 저압 파이프도 제 조립이 끝났고 이제 고압 파이프예요. 요게 고압 파이프. 여기에도 오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것도 이물질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바이프도 이렇게 체결을 하죠. 네, 재생품 콤프레셔 이제 장착은 됐습니다. 이제 팬벨트를 신품으로 아마 걸어야 돼요. 뭐 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품 팬벨트가 와서 신품으로 이제 이렇게 체결했어요. 두 손으로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장착하는 거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요거 14mm 이거 메가넬 똑같이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밀면 이 벨트 장력이 느슨하게 늘어나요. 그 느슨한 그 유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팬벨트를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빼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팬벨트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팬벨트 다 걸고 조속 앞바퀴 다 장착하고요. 다 조이고 이제 저압, 이게 저압이에요. 저압 파이프, 고압 파이프에서 에어컨 라인 안에 있는 에어 공기를 갖다가 이제 에어 작업 해줘요. 진공을 해주는 거죠. 진공을 해주는데 시간이 대략 한 5분 정도 걸리니까 요거는 제가 다 영상은 다 못 찍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회수했고요. 그 다음에 진공을 가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진공. 진공은 대략 한 5분 정도. 5분 정도에서 실행을 시켜주면 자, 잘 안 보이네요. 베이지가 잘 안 보여, 오래돼서요. 이렇게 진공을 5분 시켜주는 겁니다. 진공을. 자, 진공 5분 이제 다 끝났고요. 충전 무게를 이제 500g. USM5는 500g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세팅하고 실행 누르면 쫙 빨려 들어갑니다. 게이지. 자, 게이지하고 이런 거 보시면 쫙 빨려 올라가고 숫자도 디지털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는 다 들어갔어요. 이제 시동 걸고 자, 시동 한번 걸고 에어컨 잘 나오는지 찬바람 잘 나오는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어요. 자, 이제 시동 걸고 에어컨 스위치를 작동해 봐야 되겠죠. 자, 에어컨 스위치가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오토로 한번 눌러버리면 지금 27도로 됐는데 일단은 제가 최고 온도를 낮게 측정을 한번 했고요. 로우로 이렇게 에어컨 스위치 불도 들어와 있고 오토도 돼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지나면 에어컨 이제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돼 있고 에어컨 찬바람이 나오네요. 찬바람 잘 나와요. 엔진도 안정적으로 컴프레셔라도 이제 다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차주분 이제 올여름은 시원하게 운전하면서 다닐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